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오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정했어요. 떠오르는 것은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제목을 못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떠올랐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려우시면 주님 빼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성도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있었던 성도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누구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되어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서의 저자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빌레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이 있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어진 오네시모.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상에 대해서 알게 됐죠. 자신이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접해 달라고 하는 또 그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각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확히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이제 옛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데요. 왜 사도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내는 것과 그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들이요. 그 깡패들이 그 뭐라고 하죠? 깡패의 가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가오, 응? 가오, 가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깡패가 볼 때, 깡패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깡패라고 하지만, 깡패가 볼 때, 이건 깡패가 아니다. 양아치라고 하죠. 이 양아치들은요, 자기 잘못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깡패들은요, 조직을 위해서. 예. 자기 그 조직을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 합니다. 그래서 이 깡패들은요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별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희생은 하는 거죠. 이 별을 많이 다루면 이 깡패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그죠? 예. 저 형님은 별이 몇 개야. 이렇게 하면요, 벌써 그냥 그거에서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 형님이 별이 열 개야. 그래, 뭐, 그냥, 그분, 뭐,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다 그냥, 예, 90도 폴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바울, 또 지금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은 이때 당시에 별이 몇 개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바울은 별이 몇 개였을까요? 예, 많이요, 많이요. 예, 처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드로비모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예루살렘에 이제 투옥이 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정보를 천부장 루시오가 듣고 그를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또 구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갇혀 있는 이 로마로 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투옥이 돼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갔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죠. 자, 그럼 별이 몇 개입니까? 몇 개죠? 예루살렘, 가이사리아, 로마,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빌립보. 몇 개죠? 예, 사성장군입니다. 사성장군이에요. 제가 또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별 하나가 뭐죠? 별 하나. 준장. 별 두 개가 뭡니까? 소장. 세 개? 중장. 예. 네 개? 대장. 대장 위에가 뭔지 아십니까? 예? 병장이에요, 병장. 그거 모르시죠? 예? 대장 위에 병장이에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에 동초를 쓰는데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둔 이 고참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놀기만 하니까. 이제 열애거든요. 고참이 되면은. 아 그러니까 이 고참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 처음 하는 저를 불러서 별 하나가 뭐냐.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대장까지. 그 다음에 대장 위에는 뭐냐. 그래가지고 원수인가요? 그러니까 이 자식 빠져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지금부터 따라해라. 병장이다. 그래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병장입니다. 예. 예, 이것은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요. 그 군대에서 별 하나가 하는 그 말, 별 두 개가 하는 말, 별 세 개가 하는 말, 별 네 개가 하는 말 다릅니다. 그 무게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알죠? 우리가 이제 보초를 쓰면서 소대장님이 지나가면요. 충성! 이렇게 이제 그 인사를 해요. 근데 중대장님이 지나면 정성!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대대장님이 지나가면 정성! 이렇게 합니다. 별 하나가 지나가면요. 이건 뭐 부대가 다 떠나가야 됩니다. 대장 별 네 개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예. 군대장 하나에서 별 네 개를 만나본 일이 없는데 예, 별이 많을수록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 말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의 말보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투옥되어 있는 민주인사들의 그 말이 젊은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젊은이들이 나라의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민주화 인사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은 빌레몬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마치 군대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대장님께서 별 네 개 대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다가오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열심을 내게 하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영향력이죠. 말 없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일 때문에요. 형제 중에 다수가 겁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강단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외치는데도 반응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뿐인데 그 일을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네 개가 있잖아요. 이 서신들이 이 서신을 받아본 이 각 지역교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결코 제한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 몸이 이렇게 갇혀 있으니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감옥에서는 더 기도하기 좋잖아요. 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서신서를 기록을 해서 각 지역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요, 회람 서신이었어요. 그 지역교회가 받아보고 이제 다른 교회도 볼 수 있도록 전해주라고 한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볼 수 있게 됩니다. 라오디게에서 오는 서신을 너희들이 받아봐라.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전해주었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각 교회들이 자신들에게 보내온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서신을 받아보고 또 돌려보게 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일은 계속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은.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서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한번 우리 쉬어봅시다. 자, 로마서부터 시작하죠? 로마서.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뭐죠?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뭐죠? 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다음이 뭐죠? 데살로니카 전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전후서 다음에 뭐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11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뭐죠? 디도서. 디도서 다음에 뭐죠? 빌레몬서. 만약에 저자가 확실하게 누군지 모르는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몇 개입니까? 14개. 14개죠.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영적인 양식이 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요. 정말 오늘에 이르도록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부닥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 감옥이 제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주님을 섬기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이 코로나가 제한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영상을 송출을 해서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불신앙과 또 우리의 그 게으름을 핑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 이렇게 선교 후보생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줌으로요, 비대면으로. 오히려요, 이렇게 그 줌으로 하니까 호주에서도 들어오고, 캄보디아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들어와서 이 세미나에 동참을 하는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시간에 제가 호주에서 참여하신 이강일 형제님에게 아, 참 이 그 줌이 참 좋네요. 평상시에 만날 수 없던 분들을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게 코로나가 준 혜택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1665년 도에도 유럽의 전염병이 창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고 미적분을 이제 발명해내는 그 같은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이 그의 사역을 제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신을 쓴 저자와 함께 문안을 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요 형제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디모데. 다른 곳에서는요, 이 디모데를 소개를 할 때 자신의 아들, 삼아들, 자기를 아비처럼 섬기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기는 디모데를 자기의 참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또 디모데 후서 1장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디모데 후서 2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예, 여기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곳에서는요, 디모데를 소개할 때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참아들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를 아비처럼, 자식이 아비처럼 섬기는 것처럼 자식의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형제지요. 이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똑같은 그런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죠. 왜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천에 그 장로 일을 보시는 엄영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었는데 그날 사회가 동역하는 아들이 사회를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누가 전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상원이 형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응순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도 또 한바탕 웃겠죠. 예.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영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완전히 뭐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이거 완전히 그냥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바탕 웃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아버지의 자녀인 형제인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한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사성 장군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사성 장군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그 사성 장군의 비서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레몬에게 영접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었어요. 이제 이 사성장군과 같은 이 사도바울이 비서와 같은 이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형제 디모데다 라고 한 것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우를 해서 영접해 줄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모임에 와서
처음에 이제 박준영 형제님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동대문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계시던 교회가 김은묵 형제님을 만났어요. 아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박준영 형제님께서 한참 밑에인 우리들을 형님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참 이 고참인데 한참 고참 되시는 분이 우리를 동등되게 호칭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이시고 계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보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모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교회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 일을 보시던 형제님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목사는 은사지 이것은 호칭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분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 두 개밖에 없죠. 예. 목자, 목사는 은사입니다. 예. 은사가 호칭이 되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를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목사라고 부르면 벌금이다. 아 그런데 지금까지 목사님으로 떠봤던 그분을 어떻게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하면은 이게 그분을 이제 무엇입니까? 그 낮추는 것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는데 아 이제 이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서울 성석교회였어요. 서울 성석교회 목회자이시며 또 새생명의 사람들의 발행인이시고 뭐 그러면서 앞에 한참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분 성함을 얘기하면서 은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요,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요, 정말 이것은 이 종이 주인을 넘볼 수 없는 이런 관계였어요. 군대 가면 제가 이제 그것을 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군대 가면 뭐 나이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도 그 계급, 계급만 따집니까? 계월수까지 따지잖아요. 예. 막 그냥 그 같은 계급인데도 뭐 밥그릇수 뭐 너하고 나하고 밥그릇을 놓으면은 대전까지 간다.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나이도 차이도 안 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저보다 상급자가 저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을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제대해가지고도요. 그 군대에서 그 윗사람으로 대우했었던 사람을 만나면요 움츠러듭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기차 타고 가다가 중대장님을 만났는데요. 제대를 했는데도 중대장님이에요. 그냥 차렷자세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 종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옛날 그 주인을 만날 때 얼마나 위축이 되게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또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 빌레몬에게 형제 디모데다 하면서 이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예. 제가 그 시골 저쪽 수부 이쪽 모임에 갔는데 우리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모임에 갔을 때 서울 성서교회에 갔을 때 한 160명 정도 그 됐었는데 결혼한 가정이요? 세 가정밖에 없었어요.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모친 한 분 계셨고. 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수구에 갔더니 성도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아,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요? 저한테 형제님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형제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야, 정말 성경대로 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이 빌레몬서에 수신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수신자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얼굴로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이 빌레몬이 어느 곳에서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19절에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죠?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을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빚은 어떤 돈을 뭐 꿔줬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이 지은 빚이 있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큰 빚이죠. 그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예. 이것을 다른 어느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같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가 이제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고 이제 동역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함께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리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동역을 하는 그와 같은 자인지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만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저 뭐 레바논에서 일하는 그분이 왜 우리의 동역자냐? 우리 내동교회를 위해서
뭐를 동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같이 일한 적이 없는 이 빌레몬을 이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전 내동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진다면 후원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에 제가 한번 교제를 했습니다. 그가 왜 사랑을 받는 자인지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였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자기의 집에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 집에서요 교회가 모였어요. 제가 이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네팔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네팔 형제, 네팔 자매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매님들, 형제님이 오늘 손님이 온다고 하면 반갑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잘 대답들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하면 그거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안 바깝죠. 근데 매주 그렇게 손님이 그냥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씩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그거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요 이 빌레몬은요 매주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요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손님 대접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저도 그래요. 누가 온다고 하면요, 집 앞에부터 청소를 해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거든요. 내가 안 피운 거라도 그래도 오다가 아이고 연우 형제님 이 집이 이렇게 그냥 그 청소해요. 계단 청소합니다. 또 집 정리합니다. 매주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면요 물론 종들이 있어서 했겠지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됐겠느냐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이런 이 빌레몬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 성도들의 이 말에는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몸으로 섬기는 이 같은 성도들의 그 말에는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죠.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한다고 하면 안 나타나요. 근데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1번으로 나타나는 뭐 무슨 뭐 운동한다고 하면은 막 그냥 이런 성도들 있죠.
그런 성도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요,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몸으로 섬기는, 네,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그 말에는요, 비록 그 말이 어눌할지라도요, 그 말을 새겨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네팔에서 이제 그 어떤 형제가 사회를 보고 광고를 하면 성도들이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가 사회를 보고 광고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네? 계급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높은 계급의 형제가 앞에 나가면 집중을 하고 그리고 잘 새겨 듣는데 낮은 계급의 형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집중도 안 하고 그리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성도들이 그 형제가 사회를 볼 때 그 광고하는 것을 잘 듣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형제는요,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헌신한 형제거든요. 성도들이 그 형제의 그 헌신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앞에 나가면 집중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해도 그 다음 주면은 다 무슨 광고를 했는지 모르고 하는 형제는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형제. 교회가 땅을 사는데 자기가 나중에 알았죠. 자기가 중개사가 돼가지고 이익을 챙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그걸 알고 나서는요, 그 형제가 말을 하면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장로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같은 자가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인 아비야. 자, 막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말씀을 정말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내가 주님 안에 없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을까요? 그 아내는 주님 안에 있질 않아요. 말씀이 아주 그냥 그 말씀을 잘 이렇게 하는데 그 아내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형제가 영향력이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아내 역할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정말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 형제가 말씀 전하는 날 아내가 일부러 늦게 와요. 네. 그 말에 능력이 없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기 윤호가 안 떨어진 것이 뭐가 붙어있으면 뛰어버립니다.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 교회를 막 자기가 자주 오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막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고. 빌레몬이 서기에서 그 안에 아비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매주 그렇게 자기 집에서 교회가 보일 수 있었겠어요? 아니 한두 번이지 나 못해요. 아 다른 데서 좀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매주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가능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가능하지 않았겠죠. 뭐 이때 당시에 뭐 성도들이 뭐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음식을 준비를 해 와서 나누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종들이 이제 성도들인데 얼마나 준비를 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만 해도 큰일이었겠죠. 그러면 모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주 그들을 대접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빌레몬의 일이 아니에요. 아피아의 일이에요. 이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장로로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는 우리 한번 골로새서에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그 빌레몬 집에서 모이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예, 여기도 아키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일 뿐만 아니라 아키포가 또 직분을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장로고 아들은 집사였어요. 그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어떠한가는요, 자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잘하죠. 교회에서 엉망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막가파가 아니면 교회에서는 다 거룩합니다. 예, 다 잘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대부분의 어제 이제 그 송기섭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태국에 있을 때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거기 학생들이 선교사 자녀 그리고 목사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MK, PK, 미셔너리 키드, 그다음에 파스터 키드. 이제 이런 그 이제 그 지도자들 그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그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아이들도 그 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골치 아프고 말썽꾸러기들이 선교사 자녀, 목사 자녀였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 안.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이 미션 필드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못지않게 자녀들을 사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아버지가 아침에 안 일어나. 뭐 교회에서는 뭐 말씀이 어떻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아. 경건의 시간 안 해. 그냥 텔레비전에 한번 앉으면은 일어설 줄을 몰라.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없고 경건의 시간도 안 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빌레몬의 그 아들인 아키포가 대를 이어서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가 가정에서도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호연이가 대학교 그 입학시험을 볼 때 그 면접관이요.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호연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시죠? 예,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기가 사는지요. 근데요, 지금 이제 동수원 모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호연이한테 또 간증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그 장로 형제님이요. 한번 그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우, 형님. 참 자식 농사 성공하셨습니다. 왜요? 아유, 호연이한테 간증을 시켰더니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 자랑했네. 예. 저는 정말 뭐 이제 주님께서 각 개인을 인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저는 호연이가 정말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그 제가 그 리빙스톤 그 예화를 들어줬어요. 그 주님께 자신을 이제 드릴 것을 리빙스톤이 어느 날 어릴 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 이 아이가 헌금통 위에 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통 위에 올라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이. 아,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호연이가 헌금통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애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생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일,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나라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생애가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닐 거예요.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대를 이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훈련하고 헌금하는 거, 교회에 참석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 이런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 같이 예, 우리들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